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주인공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주인공, 정철호. 사랑에 빠진 주인공을 보니 이내 마음도 사랑에 물들었습니다. 슬픔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주인공을 보니 가슴의 벽이 무너집니다. 사랑도, 슬픔도, 미움도.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. 네, 주인공이라는 시였습니다.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보면 그 주인공에 동화돼 가지고 마치 그 주인공처럼 영화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들도 감정이 욱해져서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떨어지기도 하죠.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결국 누구일까요?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사랑이라고 합니다. 결국 인간은 원래는 하나였지만 반쪽이 되어 버린 거죠. 그래서 나머지 반쪽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라는 건 누굴까요? 사랑하는 사람,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. 네, 오늘은 주인공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